대한예수교장로의 통합 제101회기 총회장 이성희 목사의 취임 감사 예배가 지난 9일 연동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예배에서 증경총회장 리민식 목사는 설교를 통해 말씀으로 남북을 구원하는 선봉자이자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생명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리더십을 가진 총회장이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성희 총회장은 이단과 사이비, 동성애 등 당면한 과제 앞에 모든 소명과 시대적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감사와 축하식에서는 증경총회장 김사만 목사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김선규 총회장, 정세규 국회의장 등이 축사를 전했으며 최영남 직전 총회장이 격려사를 전했습니다.